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못 틀지? 노래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Song recommendation. 불 커트라 달라고요? 안 자겠다는 뜻인가? 불 꺼는 지금에 너무 안 어울리잖아. 'I love you 3000' 오케이. 신청곡을 받았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왜안 나와요? 갑자기 이러다 갑자기 켜지는 거 아니야? 뭐지? 왜 소리가 안 나지? 먹어! 왜안 나와?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왜 이래요, 또? 갑자기 켜질 것 같은데? 기다려봐요. 왜안 나오니, 이거? 뭐야? 이상해, 이거. 노래가 안 나와요. 이건가? 이럴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아니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했더라고요. 어제 조금 일찍 해가지고 한지도 몰랐어. 뭐야, 제가 원래 원래 늦게 하니까 항상 진짜 한지도 몰랐어요. 바보라고요? 에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하면 좋죠. 어제 너무 일찍 왔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다들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왔나? 뭐 먹었어요? 오늘 밥 삼겹살 먹었어요. 항상 그 삼겹살 먹었을 때만 물어본다니까. 입병 좀 괜찮으셨냐고요? 입병 아직 아파요. 침 삼킬 때마다 따가워요.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를 보니까 좋죠, 여러분? 엔진도 입병 났다고요. 입병 났을 때는 그 약 빨리 발라야 돼요. 더 커지기 전에. 채유리님의 밤바다를 신청해주셨습니다. 이 노래도 좋죠. 프로타주 하나로 칠해 투쿨 포 스쿨. 새로운 얼라이브가 찾아왔어요. 삼촌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이 많은 과일 야채를 하나래? 땡큐. 전 더 사랑하죠 삼촌보다. 소란한 마음을 감춰줬으니 낮게 부서지는 잔잔한 노래에 가끔 한숨을 잊기도 했지. 내게 불어온 바람은 퍽 차가웠지. 오늘 아침 뭐 먹었냐고요? 햄버거 먹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안 먹고 오늘 스케줄이 오후부터 있어갖고. 아닌가? 9시 반에 일어났는데? 9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스케줄 오늘 있었어갖고 헤매하고 치즈 먹어봤어요. 치즈버거. 가끔은 넘어질 거야. I ate cheeseburger for breakfast. Okay? 최근에 살이 좀 쪘어가지고 약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얼굴이. 그래서 다시 살짝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바로 체감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운동하고 오느라 1시에 왔어요. 제가 운동 시작하려고 했는데 리버스에서 라이브 해달라는 글을 봐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지나치겠습니까? 그러고 한 시간만 딱 하고 왔죠. 나도
되게 재밌는 하루였어요. 뭔가 보람찬 하루였어. 잘 안 되던 게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을 받은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보다도. 여러분들은 오늘 어땠나요? 잘 지냈나요? 투데이 에스프레소 퍼처 더블 에스프레소라면 뭐든지 커피 테이스트 더블로 끌어올리다. 에스프레소 what else? 꽃가루가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Still with you, okay.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료의 가루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르태기 지켜줄게요. 1등 알려. 'We can be friends' 아, 이 노래 좋죠. 제 플리에도 있습니다. 요즘 아리아나 그랜드님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뭐 먹었냐고요? 네, 오늘은 아침으로 햄버거를 먹고 저녁으로는 삼겹살을 먹었어요. 쌈도 싸 먹었어요. 야무지게 먹었죠. 내일 머리 자르고 온다고요? 오케이. 오늘도 립밤 발랐어요? 이거는 이제 매일 물어보시네. 오늘은 안 발랐어요. 지금 없어요 립밤이. 사이타마 공연 당선되었습니다. 오늘 그 일본 투어 발표 났죠. 당첨자 기대 많이 해주시죠. 벌써 기대되네요. 미국 투어도 기대되고. 벚꽃 봤냐? 아니 하이브 앞에 벚꽃이 많이 피었고 되게 많이 보러 오셨던데 많은 분들이. 이제 벚꽃 명소가 여의도 공원이 아니 여의도 한강 공원이 아니라 그 하이브 앞이 되겠어요. 여기다 되게 이쁘게 폈더라고요.
벚꽃 하이브 앞에 벚꽃 사진 찍어달라고요? 갈 수 있음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가능하냐고요? 뭐 나중에 언젠가. 마그네틱을 틀어달라는 엔진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우린 햇빛이 너무 궁금해. 햇빛 속에 핍. 오, 인기 급상승하 1위네. 호호호호. 춤 춰주세요 정원님. 춤 모르는데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쭈쭈쭈쭈 막 이런 거잖아요. 정그네틱 어디까지 왔나요? 여러분 다른 멤버가 뛰었잖아요. 전 안 찍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처음에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 뭐야 그 엔진분들 중에 그 약간 아니다 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 얘기는 안 해야겠다. 아 이 노래 진짜 좋네요. 무슨 노래를 틀까요? 2X? 오케이. 바로 담당해야지 뭐 단점이라고 없는 게 단점이라던 그 허세도만을 좋았어. 하지만 내일 내가 재미없어진 이유 내가 없어진 나의 매일들은 어쩌네. 좀 이상해 왜 둘 사이 챌린지 있잖아요. 손은 흘들어 정원아.
제발 망치세요. 플리즈 스포일러 약간 스포 해달라는 거구나. 너무 그대로 번역이 됐네. 스포 아직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때 되면은 원래 한번 은근슬쩍 한번 해볼게요. 에잇이라고요? 직진해주세요. 에이 안됩니다. 네 안돼. 이번 달에 재형 생일이 있죠. 4월 20일. 이제 얼마 남은 거야? 2주 남았네. 2주 하고 이틀. 16일 남았네요, 이제. 자. 벌써 재형 생일이야. 시간이 정말 빠르죠. 야. 나이가 지날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 요즘에 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얼마나 빨리 갔을까? 진짜. 아, 정말 빨리 가네요. 오랜만에 노래. 노텔라 한국 에디션. 맛있는 봄을 깨워요. 진짜 좋아하는 노텔라. 노래 중 한.
어쩌면 그래 나는 조금 위험해 조금 위험해 너를 끄는 폐기분은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너를 시험해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가처럼 내 모든 걸 깨워있어 랩을 할 줄 아냐고요? 저는 연습 때 빅히트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랩을 한 번씩 무조건 시켜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시켜보고 한 달인가 해보고 재능이 있다 싶으면 하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합니다. 제가 랩을 안 한 이유는 있겠죠. 근데 이거 진짜 라이브 영상 있거든요. 라이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다. 이 무대 교차 편집 이 영상. 이 조회수 3,300만 중에서 진짜 만 회는 저일걸요. 진짜 진짜 많이 봤어. 진짜 많이 봤지.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날 못 자는 거야. 알고리즘 타갖고 이제 계속 보고. 이 노래 오랜만이구만. 이 노래 아니에요. 광고예요 이거. 이 노래예요. 하하 덩실덩실 춤추는 고양이 되게 구수하게 번역된다. 몇 시에 잘 거냐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긴 해야 돼요. 엔진분들도 자야 되니까. 밤 셀 수 있다고요?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키고 있으면 뭔가 엔진분들은 졸려 자더라도 켜놓고 잘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휴가 많이 받으면 하루는 하루 종일 라이브 하는 것도 해보고 싶긴 하다. 막 몇 부 나눠가지고 재밌겠죠. 대신 그럼 엔진분들도 계속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약속을 해줘야 돼. 뭐야? 안 돼. 저 빨간 머리 했어요.
빨간 머리는 샴푸 한번 할 때마다 머리 계속 빠질 텐데. 잔잔하게 정원이 목소리만 듣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이렇게 라이브 하고 조만간에 보이스 언니로 다시 킬게요. 최근에 보이스 언니만 계속했고 심야의 가든 자체가 보이스 언니잖아요 거의. 그럼 한번 잔잔 바리로 한번 기획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매니저분들도 자야 되고 저도 자야 되고. 여러분 진짜 이제 미국 투어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미국 투어 전에 그 뭐야 골든 웨이브도 있고.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다들 잘 자요. 1시 반이니까 3시 전에는 자요. 알았죠? 전해준 겁니다. 3시 전에는 뭐 알아서 하시고 자러 갈게요. 빠이! 굿나잇!